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사 야스오 그웬 밸류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즈리어를 추천드립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8레벨에는 이렐리아, 야스오, 쉔, 그웬, 카이사, 칼리스타 이 6마리는 고정이고 남은 두 자리에 카이사나 야스오 그웬이 이성작이 더 돼있다면 중복해서 올려주시고 아트록스나 라이즈, 크산테가 나온다면 빈자리에 사용해서 시너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카이사의 아이템은 복원과 정손,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다른 AP 아이템인 대천사나, 백캡, 무인수, 통검이 있습니다. 그웬 아이템은 카이사와 마찬가지로 복원과 정손,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야스오의 아이템은 인피와 피바라기, 거결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이나 밤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템은 쉔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태블망과 수맹, 이온 충격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이성이 붙는 쪽으로 시너지를 맞춰서 빌드업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아이오니아와 도전자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줍니다. 이때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세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미로를 돌려서 덱 구성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목표해야 될 덱 구성은 이렐과 칼리스타, 리산드라는 이성작을 해주시고 야스오와 쉔, 하이사, 그 외에는 한 마리씩 다 찾아주시면서 그중 메인 아이템이 들어간 챔피언은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8레벨을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전자는 적을 처치했을 때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야스오와 카이사, 그웬, 칼리스타는 같은 선에서 상대를 빠르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편에는 어그로를 끌어줄 챔피언인 뭐 이렐리아나 라이즈 같은 챔피언들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챔피언에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400의 체력과 15%의 모든 피해 흡혈을 부여하기 때문에 빠르게 죽게 한 다음에 야스오나 그웬의 몸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묻힌 보물이나 오른 아이템, 그리고 아이오니아 상징과 그림자군도 도전자 상징, 회복의 구, 사이버네틱 흡혈, 그리고 전투 관련 증강체들 다 좋습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판은 슈리마 신기루에서 시작합니다. 소나랑 에코가 나왔고요. 초반 3코스트 기물 중에서 소나랑 에코는 캐리가 딱히 되지 않기 때문에 팔아주고 1원짜리 챔피언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은 BF 갑옷이 나왔고요. 파미라 이성에다가 이렐리아 페어 굉장히 좋습니다. 전설은 이즈리얼이고요. 파묻힌 봄을 고르게 되면은 3라운드 동안 아이템 3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렐리아 이성작 된 거 너무 좋고요. 당장에 우리가 연승 각이 나올 만큼 이성작이 잘 됐기 때문에 아이템도 빌드업에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줄게요. 태양불꽃 망토랑 소호자의 맹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솔라리가 4초로 너프된 이후로 솔라리 빌드업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렐리아한테 수호자의 맹세를 주게 되면은 아나가 바로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1렬에 혼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쉴드를 켰을 때 저 쉴드를 깎이게끔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도 모든 템을 만들었네요. 초반에 서로 모든 템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은 방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어차피 이번 턴에 5레벨을 못 찍기 때문에 포가스 2성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총검 만들어주고요.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이온 충격기까지 만들어주면서 AP 쪽으로 가면은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레벨업 하면서 포가스 올려주겠습니다. 덱에 가면서 아이템 각 보고 후반에 덱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온 충격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길만 하죠. 그래서 템을 만들지 않았고요. 이렐리아가 잘 버텨주면서 연승 이어갑니다. 아마 지팡이랑 조개 있는 거는 이온 충격기 만들 거니까 추가적인 AP템, 연운이나 지팡이 장갑 중에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인이 나왔고요. 스웨인도 녹서스 챔피언이기 때문에 녹서스를 스웨인으로 받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티모를 올려서 책략가를 챙겨줍니다. 우리는 이온 충격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AP 딜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더라도 암라인은 여전히 든든하고요. 파미라한테 연운, 이렐리아한테 이온 충격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온 충격기가 들어가니까 카시오페아 딜이 훨씬 더 잘 들어가네요. 고기 교육을 먹었고요.
무기 교육을 먹고 2스테이지 연패한 다음에 3스테이지에 빠르게 반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벨코즈가 나왔고요. AP 공허 쪽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제거기로 3이라 한번 템 빼두고요. 이러면은 깔끔하게 잘 나오기는 했어요. 홍검 블루에다가 그러면은 마지막 템으로 보건 같은 빌템각을 노려주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벨코즈 올리면서 스웨인한테 챔피언 복제기를 사용하고 이렐리아 아이템을 빼서 스웨인 탱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블루 총검을 벨코즈한테 주고요. 그리고 이번 판은 벨코즈 덱을 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저 템으로는 벨코즈가 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승을 이어가면서 7레벨, 8레벨까지 넘어가서 럭스 캐리 쪽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다른 AP 쪽으로는 뭐 그웬이나 카이사, 아지르를 같이 쓸 수 있고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6연승 이어가고요. 여기서는 전투 관련 증강체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은 이미 깔끔하게 다 떨어져 있죠. 큰 꾸러미도 필요가 없고요. 이상주의도 별로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로운 효과로 가줍니다. 그냥 모든 아군이 세지는 게 좋겠죠. 1연승까지 좋아요. 하이사랑 그웬이 나왔고요. 이거는 녹서스 쪽 살짝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성 챔피언을 쓰려면은 히모를 빼고 레벨업 하면서 벨코즈 아이템을 카이사한테 옮겨주고 파도전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전턴보다 훨씬 더 세졌죠. 상대는 건강 또 건강. 앞라인이 좀 든든하네요. 상대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근데 카이사가 할리아 앞으로 가버려가지고 카이사가 잘려버렸네요. 연승을 확실하게 이어가려고 최대한 세게 대준 건데 끊기면은 조금 게임이 아쉬워지긴 합니다. 자, 방템은 많이 있으니까 딜템을 더해줄 장갑이나 지팡이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뭐 먹을 게 벨트밖에 없네요. 야스오까지 나왔고요. 3이라 대신에 야스오 올려줄게요. 그리고 6도전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3이라는 이제 팔아주고요. 녹서스 쪽도 정리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밸류를 높이면서 타코스트 나온 쪽으로 덱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풀딜 때려줍니다. 자, 우리 앞라인에 이온 충격기가 있어서 상대 용발도 빠르게 뚫어주고요.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자, 그웬이 한 마리 다시 나왔고요. 자, 지금 타이밍에 조금만 돌려볼게요. 덱의 방향성을 조금 정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해주고 야스오 카이사 그웬을 쓰는 그림자 도전자 쪽으로 덱을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0원 이자 받아주고요. 그웬이 이성작이 되면서 카이사까지 나왔고요. 자, 이러면은 그웬 올려주고요.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아이오니아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4 도전자에 3 아이오니아 그림자 군도를 맞춰주고요. 챔피언 복제기를 카이사한테 그냥 깔끔하게 써주고 돈을 모아주면 될 것 같아요. 블루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보다는 그웬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블루를 넣었으니까 총검까지 같이 줄게요. 아, 스웨이는 시너지가 없지만 그냥 탱커 용병으로 써주고요. 이겨줍니다. 일단은 이자를 받아줄게요. 지금부터 삼성각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돈 모아준 다음에 8레벨에서 전부 다 이성작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빛의 속도는 돌려주고요. 정당한 보상도 돌려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찬란한 유물 먹어주면서 빌템 마지막 거 넣어줄게요. 체력 1600 이상인 챔피언들이 딱 봐도 많아 보이죠? 그러면은 거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쉔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워모그를 만들어줄 건데 원래는 쉔, 탱커한테 주는 게 좋지만 야스오가 딜을 조금 더 하라고 일단은 야스오한테 넣어줄게요. 어차피 자석 제거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빼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웨인을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은 고정적인 챔피언들이고요. 아이오니아 상징이 있다면은 스웨인 빼고 8레벨에 6 아이오니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림자 군도 상징이 있으면은 테나를 올려서 4 그림자 군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도전자 상징이 있으면은 뭐 6도전자 이런 식으로 상징에 맞게 덱을 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라이즈에서 보상을 뜯어오네요. 상대는 퓨리마 자석 제거기일 때 라이즈가 뜨면은 진짜 친구 이번 턴에만 거의 10원을 뺏어가네요.
도밥에서 아이템은 당장에 템을 다 만들어놔서 뒤집개를 먹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학살자나 도전자, 아이오니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상징을 노려볼게요. 그리고 아이템을 카이사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거학이랑 총검만 주고 블루만 그웬한테 줄게요. 돈이 많기 때문에 레벨업만 해서 힘을 올려가지고 딱 책략가만 받아주고요. 그웬 같은 경우에는 스웨인 뒤에다가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스웨인이 이온 충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법 저항력을 깎은 다음에 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쉔이 이성이 붙는다면 스웨인 템을 쉔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카이사가 궁극기 써주면서 여기가 우리랑 야스오 카이사 덱이 겹쳤죠. 여기가 그웬도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봇이랑 지팡이, 아 이러면은 상징을 쓸 수가 없네요. 자, 세나가 나왔고요.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카이사가 다섯 마리가 됐고요. 쉔 이성작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웬 사주고요. 챔피언을 중복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코 삼성각을 보면서 그냥 이성이 붙는다면은 중복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이템 처리를 못했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솔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라이즈가 빨리 떠서 저걸로 보상을 계속 획득해가지고 너무 세졌네요. 삼성작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상대가 상징이 없으면 6 아이오니아는 못하고요. 자, 이러면 카이사가 이성이 찍혔으니까 빈자리에 카이사를 올려주고요. 좀 더 돌려서 그웬까지 붙으면은 스웨인도 그냥 빼줄게요. 야스오가 붙었고요. 솔라리를 만들어서 일단은 스웨인한테 줍니다. 탑코 이성작이 우리가 훨씬 더 잘 돼있죠. 자, 카이사 두 마리가 마무리해줍니다. 자, 리롤 계속 돌려주고요. 웬 이성작 한 마리만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스웨인 팔아주면서 그 자리에 라이즈 올려주고요. 쉔 이성작이 붙는 것도 꽤 중요한데 쉔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솔라리를 카이사한테 주고요. 이온 충격기는 그웬한테 줄게요. 솔라리에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평타를 몇 대 맞은 다음에 이렇게 궁을 사용하면은 어차피 뒷라인으로 빠지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카이사 두 마리가 잘 때려주고 있고요. 이겨줍니다. 후법에서 아이템은 AP 딜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천사 먹어옵니다. 계속해서 돌려줄게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코스트를 먼저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카이사 솔라리 빼주고요. 총검에다가 거학, 대천사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이사한테 솔라리 주면 될 것 같아요. 카이사를 1렬에 배치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선을 안 맞게끔 1렬에다가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그웬이랑 카이사가 앞라인 빠르게 녹였고요. 카이사는 이런 식으로 뒷라인도 때려주기 때문에 아, 이겨주면서 보내줍니다. 상대 카르마 쪽으로 우리 그웬을 최대한 붙여줬습니다. 상대 카르마한테 잘못 물리면은 한 방에 터져버리네요. 일단은 배치를 조금 더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골드 정도 보였고요. 그웬 마지막 아이템 궁검으로 골라주고요. 그웬도 6마리가 됐습니다. 포스트 사면서 리롤 계속 돌려주고요. 야스오도 살짝만 사둘게요. 갑자기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솔라리를 카이사한테 다시 주고 총검은 그웬한테 줍니다. 여기는 7레벨의 아즈르 덱이죠. 이성작이 다 돼있기는 한데 충분히 이길만 합니다. 카이사가 궁극기 한 번 더 써주고요. 카이사가 일단은 잘렸지만 우리 칼리스타가 럭스 잡아주면서 이겨줍니다. 네, 이러면은 보냈고요. 카이사가 7마리고요. 카이사 삼성까지 두 마리 남았습니다. 쉔이 붙었으니까 야스오 팔아주고 쉔 붙여주고요. 자, 우리가 챔피언을 중복으로 해서 쓰고 있긴 한데 밸류가 굉장히 높죠. 사코 이성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두 배를 고른 다음에 이 덱을 해도 괜찮겠네요. 카이사 두 마리에다가 그웬 두 마리 아니면 야스오 두 마리나 쉔 두 마리 써도 되죠. 칼리 삼성이 찍히면 칼리 두 마리 써도 되고요.
우리 그웬이 안쪽으로 침투해서 카르마 때려주고 있긴 합니다. 카르마에 근데 상대가 총검이 들어가면서 끼읍이 달달하긴 하네요. 카르마가 조기 교육이라서 주문력이 굉장히 높죠. 근데 톡톡 쳐서 잡아줍니다. 우리 그웬이 상대 딜러를 좀 따라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가 바꾸는 척하고 다시 돌아갔네요. 야수 궁극기가 잘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우리 카이사가 회오리 맞았고요. 이거는 배치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할 것 같은데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일단은 복원 먹으면서 카이사한테 복원을 넣어줄게요. 대천사를 빼주고 리롤 조금 더 돌려보고요. 카이사 아이템 뺀 다음에 복원, 찬란한 거학, 총검을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기업 때문에 두 번째 카이사한테 대천사 주고요. 배치는 그대로 둘게요. 근데 리산드라 궁을 바로 맞은 건 좀 크고요. 우리 그웬이 좀 살아서 딜을 해줘야 되는데 아 카르마한테 바로 터져버렸네요. 그래도 때려주고 있고요. 카르마 궁 맞으면 다 터져버리죠. 이거는 배치로 이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상대가 그웬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번 턴에 카이사 삼성을 무조건 찍어볼게요. 챔피언들 팔면서 찍어주겠습니다. 그웬은 포기해주고요. 상대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그웬도 팔아주고요. 카이사 한 마리만 더 칼리스타 팔고요. 카이사가 떴습니다. 이러면 카이사 삼성작에다가 어익 사서 사도전자 맞춰주고요. 솔라리까지 넣어주고 이렐리아한테 방템 다 줄게요. 카이사 삼성이 이겨주겠죠. 다섯 마리밖에 안 올라가 있긴 한데 궁 써줬고요. 첫 궁에 앞라인 다 잡아주고요. 우리 카이사가 궁극기 한 번 더 써주면은 마무리됩니다. GG. 지금까지 카이사 야스오 그웬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